여기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주민자치회관 강의실입니다. 주민 20여 명이 모여 뭔가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배우고 있을까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컴퓨터로 사진을 정리하고 있네요. 가족 사진으로 하는 분도 있고 본인의 사진으로 하는 분도 있네요. 스마트폰에 사진을 정리하여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앨범을 만들고 있네요. 주민 한 분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많은 사진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내곡 주민센터에서 앨범 만드는 강의가 있다고 해서 나와봤습니다. 멋진 앨범을 만들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은 내곡동 주민센터가 특화 사업으로 진행하는 나만의 포토 앨범 만들기 과정입니다. 사진을 정리하여 앨범을 만들면 사진을 정리하면서 행복했던 순간을 다시 떠올릴 수 있고 내가 만든 앨범을 보면서 또 한 번의 즐거웠던 순간을 추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앨범을 만들면서 디지털 기계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강사 김덕출 선생님의 설명과 보조강사 심규섭, 이선녀 두 분 선생님의 지도로 사진을 정리하고 폴더에 담으면서 모두 즐거운 모습입니다. 머릿속에는 벌써 멋진 앨범이 떠올라 즐겁습니다. 이제 앨범의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PC에만 있던 사진들이 앨범의 사진틀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럴듯한 모습이 되어 만들고 있는 수강생들도 즐거운 모습입니다. 만들다가 잘 안되면 보조 강사 선생님들이 일일이 도움을 주니까 순조롭게 잘 진행됩니다. 이렇게 만든 앨범은 주문을 하게 되고 주문 후 3-4일 후에는 앨범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내곡동 주민센터와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제작하는 기쁨과 앨범이라는 결과물을 받아보는 또 한 번의 기쁨이 있는 나만의 앨범 만들기 과정. 참 재미있고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